한 팀이 주인공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캐릭터 플레이나 케미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엄청나게 좋았어요. 늘 만나면 즐겁고 안 보면 너무 서운하고 추도사 무도사에 나올 법한 캐릭터예요. 사실 현장에서 많이 기댔어요. 형이기도 하고 유연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코미디의 맛을 아는 훌륭한 배우이기도 했어요. 근데 그렇게 장난을 자꾸 치세요. 장난꾸러기 도사 같아. 승용이 형이 차 문화로 저희를 단합시켜주고 또 차를 마시면서 온기를 가지게 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잘 찍었어요. 장난도 너무 많이 치시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실제로 양면하니 참 신기했고 무결점이 결점인 사람? 이한희 씨는 유행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서로들 그런 에너지를 돋는 그런 추임새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진선규 선배님, 제가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배우였는데 네, 기대만큼이나 역시 실망도 전혀 없었습니다. 좀 그만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. 사람이 너무 착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역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동희 씨는 재밌어요. 그가 가진 말투가 우리 영화 같은 어떤 정통 코미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. 그의 말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독님하고 좀 많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 동희 씨랑 둘이 있으면 좋긴 좋아요. 제가 말이 없고 그 양반이 말이 많아서 같이 있으면 이게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. 딱 지금 생각나는 건 환상 팀워크. 너무나 좋은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제가 진짜 너무 하고 싶다고 졸랐어요. 우리 현장을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해줬어요. 공명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귀여움이 있어요. 그냥 제 몫을 이상을 해낸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요. 어떤 현장에서도 만날 수 없는 최고의 팀워크였던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재밌고 행복하게 찍을 수 있을까? 아쉬워서 어떡하지 이제 우리 끝난다 뭐 그럴 정도로 정말 재밌게 화이팅 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.